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 말씀 성취 이 언약을 주셨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서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강단 말씀에서 불신자가 알아볼 만큼 바로 왕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만큼 우리가 말씀 성취의 현장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기간이죠. 정말 우리 삶에서 말씀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보이고 친척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번 추석 기간에 일어나는 응답의 중심에 여러분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보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의 전부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자요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내 삶을 이기네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느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가 말씀 성취의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서신 우리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